자, 100만 원 넘었습니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로젠제입니다. 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컨텐츠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 힘든 겁니다. 마비노기를 15년 동안 하면 돈을 얼마 썼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15년간 마비노기에 돈을 얼마나 썼는지 총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쓴 편은 아니에요. 저는 키트도 별로 안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년 정도 했으면 과연 얼마나 제가 돈을 썼는지 오늘 한번 해볼 텐데요. 이 밀레시안이 15년 동안 숙성되어 온 걸 바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좀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사실 제가 이 키트를 세본 게 처음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전에 방송하면서 세봤었는데 100만원 넘어가는 순간 제가 캐시창을 꺼버렸습니다. 일단 볼까요? 바로 구매 내역을 보면요, 아우 깔끔하죠 여러분들. 저는 왜냐면 저는 마비노기에 돈을 별로 많이 안 썼기 때문입니다. 자, 2017년 2018년부터 6월달에 뭐 쓴 거 있나요? 조회, 아 푸풀패 16년까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 건 어떻게 보느냐,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과거 구매 내역을 누르면 나옵니다. 이거 보이세요? 와, 보이세요? 와, 15년도 12월 19일 날 폰 5,500원 쓴 게 아마 이때 이후로 홈페이지가 개편해서 된 거죠. 맨 끝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끝으로. 자, 맨 끝으로. 자, 어머나! 39번 창까지가 처음이네요. 저는 39번 창까지가 끝이네요, 여러분들. 와우. 자, 아, 아직도 기억나네요. 여러분 보이세요? 1일권이에요. 일주일권이 아니라 1일권이에요. 1일권. 판타지 라이프 클럽 1일권 1980원. 야, 마비노기가 한창 유료였을 때죠. 첫 구매가 제가 2004년도 11월 6일 날 했네요. 대체 이때 나는 1일권 질러서 뭘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지금은 얼마죠? 한 달에 지금 만 원 정도 하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자, 일단 연도별 한번 보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6일 날 제가 마비노기 시작한 게 2004년도 한 7월인가 8월 달에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때 제네레이션 1 시작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메인스트림이 없던 때였어요. 7일권이 4,620원이었구나. 2004년이니까 지금 14년 전이니까 제가 지금 28이거든요. 그래, 28살이야 여러분들아. 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계산을 해야겠죠?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로젠젠의 지적인 모습 하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엑셀을 내가 오늘 배웠다 이거야. 그럼 배운 거 써먹어야지 않겠나? 보이시나요? 프리미엄 캐릭터 카드가 이게 베이직이 아니라 프리미엄입니다. 뭐냐? 9,900원짜리예요. 이게 무엇이냐? 환생을 할 때는 캐릭터 카드가 필요한 건 다들 아시죠? 그때 당시에 베이직 카드가 6,600원이 이게 프리미엄 카드였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카드였습니다. 어? 어? 여기 4,620원짜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세상에 갈수록 부유해지는 저의 모습이 보이죠? 뭐죠? 노멀 저페니스 밥테일이 뭐죠? 난생 첫 펫을 구매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밥테일 고양이죠? 이게 뭐죠? 근데? 아, 쳐봐야겠다. 아마 제가 마비노기에 처음으로 펫이 나왔을 때 고양이였을 거야. 아, 그러네. 기억난다. 이거다, 이거. 허브돼지를 또 샀네요. 이 쓸데없는 거, 이거. 로젠 택배 이거. 이거 이때 샀구나, 이거. 진짜 핵쓸모없어, 이거. 할인을 왜 해주지? 아, 이거 판타지 클럽 질러서 그런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8일치를 샀네, 이제는. 돈 쭉쭉 내려가네, 이거. 왜 8일치 중간에 애매하게 1일치가 있지, 이거? 미니곰. 미니곰 또 샀네? 곰은 좀 쓸만했어. 제 결제 내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마비노기 과거 시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파랑새를 왜 샀어? 진짜 저 쓸모없는 거. 뭐라고? 복붙이 제일 편하다고? 잠깐만, 설마 엑셀에 이거 넣을 수 있나? 역방님 벌써 계산했어요? 275만? 이거, 어? 뭐야? 어? 이거 이대로 되네? 어? 여기다가 플러스 썸 이게 썸이 그 썸이 아니고 탭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엔터 누르면 안 되네? 아, 지우라고 원을 이걸 없는 걸로 하면 되나냐? 탭 하고 샤르락 샥. 됐다. 우와, 됐어. 역시 엑셀 만세. 엑셀 최고. 아니, 제가 이 신문물을 배워서 이렇게 해냅니다. 제가 천재 유튜버, 천재 스트리머. 야, 여러분 신문물을 배우세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가.
이 봐봐 이거. 이 멍청하게 이 뒤 이거 봐봐 이거. 어? 이거 이래가지고 언제 쓸래? 이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빠를 겁니다. 자 가자. 판도라 상자 열립니다. 갑니다. 아 역시 신문물이 좋아. 아 이게 쭉쭉 가는 거 봐봐. 서라브레드 첫 말이 나왔을 때 2006년 2월 18일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에린 역사 시험이 나옵니다. 봄베이 카드? 봄베인 또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 야 과거에 나 대체 뭐니? 한번 29번까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꾸기에서 원을 아예 다 없는 걸로 바꿔주세요. 일단은 지금 항목이 214야. 아 쩐다. 와 썸 하고 탭하고 C 누르면은 엔터. 50. 야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 53만 180원 나왔습니다 지금. 와우. 29번 템인데 이 상태로라면은 지금 200만까지 찍습니다. 과연 이 밀레시아는 나비노기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자, 세 중에서 이쁜 거 나오죠? 바로 썬더버드 카드가 나옵니다. 이리아 대륙이 나와서 날 것이 나왔다는 소리죠. 자, 여기 또 특이한 게 있네요. 나우의 영혼석이 드디어 네, 나타납니다. 이게 또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맨 위로 올라와서 어? 뭐야? 자동 계산이 되네요. 여기 보니까 자, 100만원 넘었습니다. 야 자, 이, 어? 여기 좀 특이한데? 여러분, 이때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우의 영혼석을 엄청 샀어요. 제가 왜 이렇게 나우의 영혼석을 많이 산 거죠? 하지만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제가 결제를 이제 좀 틈틈이 합니다. 보시면 이게 나우의 영혼석 사고 2개월 뒤에 프리미엄 팩을 샀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낡은 윤죽지도? 900원짜리라는데? 아, 이거 키트! 이때부터 시작이구나. 어? 마비노기의 그, 어? 최악의 시즌이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약간 제가 약간 돈을 약간 좀 적게 쓰네요. 근데 짤짤 있어요. 보면은 나우의 영혼석, 나우의 영혼석, 나우의 영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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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석. 어지간히 죽으면서 빡쳤나봐요. 하루에 벌써 나우의 영혼석을 다섯 개나 썼네요. 자, 백호 카드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백호 카드는 가격이 11,000원이에요. 두렵게 비싸요. 드디어 가격이 10,000원이 넘는 패시 처음으로 나옵니다. 정말 거지 같아요. 왜? 타서 싸울 수 있거든. 하지만 실용성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또 썬더 드래곤 카드가 13,900원짜리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 지금 찔리는 사람 있을 거야 지금. 어? 지금 이거 보면서 지금 가슴이 지금 속 타 들어가는 사람 있을 거야. 지금 제가 9번 창까지 왔어요. 9번 창까지 70만원 예상합니다. 얼마일까요? 하나 둘 셋! 147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네. 자 착한 악마의 수정구슬 9,000원짜리 6개를 샀대. 이걸 왜 샀냐? 이때 돈이 많았더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2013년 언젠지 기억하는 사람 마비노기가 9주년이었어요 황선영 실장님 때. 그때 뭘 했냐? 여러분들 아는 판타지 파티. 그렇죠. 이명민님 판타지 파티가 그때 열렸죠. 제가 그때 뭘 했냐? 제가 그때 9주년 특집으로 실장님 코스프레 했어요. 황 실장 코스프레. 여기 있네요. 와 젊었을 때다 나. 아이구야 여러분.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갓 전역하고 한창 젊었을 때입니다. 바로 제가 코스프레 콘테스트에서 3등을 했습니다. 아 옆에 서유리씨. 그래서 제가 날로 먹어서 문상을 50만원 먹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드는데 한 만원도 안 들었어요. 착한 세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와 2014년 8월 아마 세공은 이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세공을 처음 산 게 이때였으니까. 마비노기 밸런스를 망치는 주범. 이건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짓거리. 세공은 진짜 나쁜 거. 진짜 이거 악덕이에요 세공은. 페이스북에 가끔 마비노기 이렇게 글을 올려오면 사람들이 마비노기에게 글을 쓰시거든요. 근데 항상 욕짓거리 보면은 두 가지야. 키트, 세공. 키트는 그럴 수 있어. 왜냐? 키트는 돈 벌어야 되니까. 하지만 세공은 그랬으면 안 됐어. 진짜 욕을 싸먹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키트랑 세공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데미지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예요. 키트는 해봤자 그래도 완공품이 나오는 걸로 끝이었단 말이야. 경제를 망치긴 했지만 뭐 밸런스적인 문제는 없었어. 근데 세공은 밸런스에 파괴를 주는 거야. 메모리 카라잭 보물상자가 하나에 9,900원이었다고? 이게 이렇게 비쌌어? 5월달 88,700원. 자 더하면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자 이 마비노기 15년차 밀레시안이 마비노기에 쓴 돈은
총 100 아 잠깐 저기 185만 5,940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샀어. 200만 넘을 줄 알았어 나는. 185만원이었냐? 186만 나누기 17,000원 하면은 호식이 두 마리가 무려 109만 마리! 아 109마리! 세상에! 하지만 저는 185만원을 마비노기에 5년간 쓴 게 전혀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좀 풋풀팩이라든가 마비노기에 좀 다달이 좀 결제를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마비노기도 게임인데 돈은 벌어야 할 것 같다라고 키트는 안 살 거고 그냥 풋풀팩만 한 달에 만 원씩 정도 질러주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에다가 이렇게 기부나 좀 도네이션 하듯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로 더 좋은 게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을 얼마 썼는지 나왔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마비노기에 돈 적절히 써주면서 하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마비노기 영원하자. 빠이빠이.